2020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. 2020년 12월 아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가슴 따뜻한 시집으로 왔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진행자께서 그 소개할 때 중요한 분을 꼭 서두출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. 지금까지 고향 울산에서보다 한국 아동문학계에서 먼저 평가를 나란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같은 문학적 성장한 상이 서두출 문학상입니다. 서두출 문학상은 재정이 2019년에는 저의 10월까지 고생을 한 수상자이 오늘 시상식에 대해서 동시를 서는 지인으로서 대표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데는 시 관계자와 신문사 여러분들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신 책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참 멋진 문화였습니다. 하승연이 추천한 작품 중에서 중대 수상의 기회를 조금 더 나누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는 그동안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요. 올해 정년 되었습니다.